아, 제가 사실은 이제 원래 대본에는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MC 퇴장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나올 때 퇴장을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좀 퇴장을 좀 하기 전에 미리 타이틀곡 후기 말씀을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듣고서 그다음에 또 라이브를 청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오늘 타이틀곡 멋지게 인사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또 후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타이틀곡 멋지게 인사하는 법은 네. 그한 줄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. 만들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 명절에 개봉할 법한 잘 만든 로맨틱 코미디 같은 노래. 네, 아무튼 좀 그런 쉽고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 같은 노래를 만들고 싶었고요. 네,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사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한번 노래를 듣고서 그다음에 청해보도록 하고요. 일단 라이브 공연 또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인사까지 연습했는데 거기까진 문제 없었는데 왜 네 앞에 서면 바보처럼 웃게 돼. 평소처럼만 하면 돼. 자연스러워서 머리를 흔드는 척했어. 펼친 손이 뻘쭘해서 다정한 표정 연기 나너 하나 노한 반가워 취향이 터지는 척했어. 사실 나 그 영화 못 봤어. 거울 앞에 멈춰서서 사랑한다고 얘기했어. 인사까지 연습했는데 거기까진 문제 없었는데 왜 네 앞에 서면 바보처럼 슬기씨 안녕하세요.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? 슬기씨는 사실 저희가 더 얘기 나누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또 공연 날짜만 딱 하고 이렇게 또 인사를 하신다고 해서 먼저 인사를 드려봐요. 아 마이크가 너무 아쉬워요 그죠? 이게 너무나 사실 너무 좋아요. 저 아까 준비해서 다 들었는데 너무 좋은데 약간 또 음향적인 문제가 약간 조금 있었습니다. 저기 네 뭐 네 레드벨벳 슬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
네, 오늘 이렇게 자이언티 선배님의 음원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. 정말 이게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작업 같이 해보고 싶어요. 정말. 네,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큰박스로 슬기씨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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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